안녕하세요. 킴스트 크리에이터 엄준엽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독도에 대한 두 번째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해저 지형, 해양 생태계 등을 주로 다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독도의 보존 관리 현황, 자연 환경, 그리고 주민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볼까요? 독도는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바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있는데요. 문화재보호법 제25조는 기념물, 즉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의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것중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그리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에 근거하여 독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특정 도서, 마지막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독도 주변 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이용, 해양과학 연구를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땅인 독도의 보존 관리 현황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그렇게 보존되어지고 있는 독도의 기후와 생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부근 지역의 기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연평균 기온은 12도이고, 1월의 평균 기온은 1도, 그리고 8월의 평균 기온은 23도입니다. 또한 연평균 1240mm의 강수량을 가지고 있고,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로 내리고 있습니다.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서 안개가 작고 연중에 흐린 날이 무려 160일 이상, 그리고 강수 일수는 그와 비슷한 150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독도의 날씨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는 과연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식물입니다. 독도에서 확인된 식물은 약 60종으로 민들레, 괭이밥 등 초벌류가 있고 곰슬, 붉은 가시딸기, 동백, 보리밤나무 등 목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곤충은 약 130종 정도 되는데 된장잠자리, 민지깨벌레, 그리고 메뚜기, 딱정벌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류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니 다들 예상되시는 그 갈매기가 있습니다. 괭이갈매기, 물소리, 흰갈매기 등을 포함하여 약 160종이나 되는 조류가 독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물은 어류로 꽁치, 방어, 복어, 전어, 그리고 오징어 등이 있고, 해조류로는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그리고 페루로는 전복, 소라 등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독도에는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2021년 기준으로 약 4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독도 경비대원이 25명, 그리고 등대 관리원 3명, 마지막으로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이 거주 중입니다. 또한 입도에 관련해서는 2005년 동도에 대한 입도 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약 245만 명이 독도에 방문을 했는데요. 2021년 4월 기준으로 1일 평균 500명 정도가 입도를 했습니다. 서도는 울릉군을 통해 허가를 받은 후 입도가 가능하고, 입도의 절차는 신청인이 여객선 사를 통해 선박을 예약하고 여객선 사에서 일괄적으로 입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군이 선사의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독도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저와 함께 독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기사를 준비하며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찾아보며 독도에 대해 더 알아서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독도에 입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선조들이 지켜냈던 우리 땅을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며 보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킴스트 크리에이터 엄준엽이었습니다.